챕터 1 단말기 개발 검증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사용자 측에서 데이터의 송신이나 수신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보기 1번 DCE, 2번 DTE, 3번 DDU, 4번 DID. 문제에 앞서서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보통신 시스템이란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통신 회선 채널을 통해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나뉘는데, 데이터 전송계는 정보 데이터를 담당하는데, 문제에서 DTE와 DCE가 보였으므로 데이터 전송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DTE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약자로 사용자 측에서 데이터의 송신이나 수신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컴퓨터 입출력 단말 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DCE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송 신호의 동기 제어, 송수신을 확인하고 전송 절차 제어, 전송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 처리계는 정보의 가공, 처리, 저장 기능을 담당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해당되는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 CPU나 보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같은 주변 장치 등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OS 운영 체제나 통신 제어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2번 DTE가 되겠습니다. 정보 단말 장치 중 단순 버퍼의 기능으로 입출력 기능만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는 1번 더미 터미널, 2번 업다운 터미널, 3번 인텔리전트 터미널, 4번 리모트 배치 터미널. 정보 단말기 터미널은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이며 컴퓨터의 키보드, 마우스 등 입력 장치와 모니터와 프린터 등 출력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 단말 장치의 종류로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더미 터미널, 스마트 터미널, 인텔리전트 터미널, 리모트 배치 터미널이 있습니다. 더미 터미널은 단순 버퍼의 기능으로 입출력 기능만 수행하는 장치이고요. 스마트 터미널은 더미 터미널의 기능인 입출력 기능과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한 정보 단말 장치입니다. 인텔리전트 터미널은 더미 터미널의 기능과 스마트 터미널의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기능, 입출력 기능, 계산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 등의 기능이 추가된 장치입니다. 리모트 배치 터미널은 원격지에서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는 데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정보 단말기의 기능은 입출력 기능과 전송 제어 기능이 있는데, 입출력 기능은 사람이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통신 장비가 처리 가능한 이진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역을 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송 제어 기능은 입출력 제어 기능, 에러 제어 기능, 송수신 제어 기능 등을 통해 전송 제어를 수행합니다. 정보 단말기의 구성은 입출력 장치와 전송 제어 장치로 구성되는데, 입출력 장치는 입력 장치부와 출력 장치로 구성되고요. 전송 제어 장치는 입출력 제어부, 회선 제어부, 회선 접속부로 구성됩니다. 입출력 제어부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와 상태를 감시하며, 회선 제어부는 데이터 직별력 변환 및 에러 제어 등의 제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선 접속부는 단말기와 데이터 전송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입출력 기능만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찾으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더미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모뎀의 괴한 시험, 루프백 테스트 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여기 1번, 모뎀의 패턴 발생기와 내부 회로의 진단 테스터. 2번, 자국 내 모뎀의 진단 및 통신 회선의 고장의 진단. 3번, 전송 속도의 현상과 패킷의 내용을 확인. 4번, 상대편 모뎀의 시험인 리모트 루프백 테스트도 가능. 우선 루프백 테스트를 살펴보면, 루프백 테스트는 통신 장비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가 일정 구간의 회선을 거친 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해당되는 통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하지 않는 노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모뎀의 괴한 시험 기능은 모뎀의 패턴 발생기와 내부 회로의 진단 테스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국 내 모뎀의 진단 및 통신 회선의 고장의 진단을 수행하고 상대편 모뎀의 시험인 리모트 루프백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괴한 시험은 선로와 장비 상태를 테스트하고 전송 속도 테스트와는 무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기 3번은 전송 속도 향상과 패킷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했으므로 모뎀의 괴한 시험 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모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데이터 전송에서 송신 정보를 전기적 형태로 변환하여 채널로 전송하고 수신 시에는 전송받은 전기적 신호를 정보로 복원한다. 보기 2번. 데이터 신호를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로 변조하고 수신 측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복조하는 장비이다. 보기 3번. 가입자 측 장비로 컴퓨터 등 데이터 장비의 비트와 신호를 장거리 전송에 맞게 변환, 전송하는 장비이다. 보기 4번. 국축 장비로 T1, E1과 같은 트렁크 라인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전용 장비이다. 네, 모뎀은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의 약자로 데이터 신호를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조하고 수신 측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복조하는 장비입니다. DSU와 모뎀의 차이점은 송신 측에서부터 수신 측까지 전 구간에 디지털 신호를 적용하는 것이 DSU고 DSU와 DSU 사이에는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모뎀 같은 경우에는 송신 단말과 그리고 모뎀 사이의 구간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서 복조하는 수신 측에서 복조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DSU와 모뎀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보기에서 데이터 전송에서 송신 정보를 전기적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여 채널로 전송하고 수신 시에는 전송받은 전기적 신호를 정보로 복원하는 장치는 DC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입자 측 장비로 컴퓨터 등 데이터 장비의 비트와 신호를 잔거리 전송에 맞게 변환 전송하는 장비는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에 대한 설명이고 국축 장비로 T1, E1과 같은 트렁크 라인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전용 장비는 CSU, 채널 서비스 유닛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데이터 신호를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조하고 수신 측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복조하는 장비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광 가입자망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OLT, 2번 OTT, 3번 ONU, 4번 ONT. 광 가입자 구성은 광대형 멀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사업자와 가입자 구간의 광통신을 이용하여 FTTH, FTTC, FTTB 등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통신망 기술입니다. FTTH는 Fiber to Home으로
북사에서 OLT까지 가입자 댁내 506까지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FTTC는 파이버 투 커브로 북사에서 OLT까지 가입자 집중 지역 506까지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연결 방식입니다. FTTB는 파이버 투 빌딩으로 북사에서 OLT에서 가입자 빌딩 506까지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광 가입자만 구성할 때는 회선과 용량, 경제성을 고려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광 가입자만 구성 장비로는 OLT, RT, ONU, ONT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LT는 국산화 헤드엔드에 위치하여 광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가입자 광 신호를 국사 측에서 종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RT는 리모트 터미널의 약자로 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적용이 되고 전원이 필요 없는 수동형 광 분배기 폰 방식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광 신호의 파장을 분리해서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ONU는 가입자 단말과 연결하는 변환 장치로 가입자 밀집 지역의 분계점에 설치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ONT는 가입자나 사업자 분해로 포설이 돼서 최종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PC와 TV 등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 가입자망의 구성도입니다. 광 가입자망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OLT까지 광으로 전송이 되고 리모트 노드에서 광 신호가 분기가 되어 ONT나 ONU로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가입자 인터넷 회선 서비스 구성 방법으로 광 신호 분기, 결합기 등이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수동 부품으로만 회선을 구성하는 방식을 폰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OTT가 광 가입자만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가입자만 기술인 AON, Active Optical Network 기술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능동초자를 가입자 지역 내에 설치하여 스위칭 기능을 수행한다. 2번 저렴하게 구축이 가능하다. 3번 포인트 투 멀티포인트 방식으로 적용된다. 4번 장애 발생 시에 즉각 조치가 가능하여 유지보수성이 좋다. AON 방식 같은 경우는 가입자 지역 내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더넷 스위칭 기능을 가진 전원이 필요한 능동 소자를 이용한 스위치를 리모트 노드에다가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가입자들에게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국사에서 리모트 노드까지 연결 부가는 단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고 가입자망 환경에서 광 간선 구간 내 인입 구간은 광 인입 구간에서 광 케이블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EEE 802.3 표준에서 정의한 이더넷 통신을 적용하고 광 케이블 특징은 100BFX 또는 100,000BLX 표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 방식은 앞서 설명드렸던 구성도와 마찬가지로 수동 소자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의 약자로 외부 환경에 능동 소자가 아닌 전원이 필요 없는 수동 광 소자를 사용해서 리모트 노드까지 연결되는 광 케이블을 분기시켜 가지고 가입자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으로는 광 케이블 소요를 적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동 소자가 아닌 수동 소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그 시공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폰 방식은 TDMA 폰과 WDM 폰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TDMA 폰 방식은 하향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상향에서는 TDMA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 충돌 없이 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폰 방식과 AON 방식을 비교해 보면 폰 방식은 수동형 광 소자를 사용하고
A1 방식은 전원이 필요한 능동 소자를 사용합니다. 구축 비용은 폰 방식이 초기 비용은 높고 A5는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연결 방식으로는 폰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A5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방식을 적용하고 폰 방식에서는 주로 아파트에서 적용되고 A5는 주택 등의 폰 방식이 적용이 어려운 곳에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T 서비스에 적합한 것은 폰 방식이고, 그리고 A1 같은 경우는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에 즉각 조치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서 보기 4번에 장애 발생 시에 즉각 조치가 가능하여 유지 보수성이 좋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2400bps 속도를 갖는 4채널을 다중화한다면 다중화 속도는 최소 얼마인가? 우선 다중화기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중화기는 하나의 통신 회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입력 신호를 결합, 멀티플래싱하고 분리하여 출력할 수 있는 장비이다. 여러 개의 저속 회선을 다중화기를 통해서 주파수, 시간 등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전송한 후에 역다중화를 통해 원 신호를 복원하여 수신 단말로 전송하는 원리이다. 다중화 속도는 다중의 데이터를 중복시키기 때문에 또한 하나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4개 채널을 다중화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2400bps에다가 4채널을 곱한 값인 9600bps가 다중화 속도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9600bps가 정답입니다. 문제 8번. 다중화 방식의 TDM 방식에서 서브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은 1번 가드 타임, 2번 버퍼, 3번 채널, 4번 터미널. 우선 다중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하와 시그널 분할 다중화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통신 회선의 주파수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여러 대의 단말기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1200bps 이하의 비동기식에서 사용이 되고,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멀티포인트 구성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분할 다중화 같은 경우에는 통신 회선의 시간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여러 대의 단말기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트 삽입식과 문자 삽입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 및 비동기식의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각 부채널은 고속의 채널을 실제로 분배된 시간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FDM 방식과 다르게 시분할 다중화 TDM 같은 경우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문제에서 TDM 방식에서 서브 채널 간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역할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TDM 방식 같은 경우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드 타임을 각 채널 사이에 두어서 상호 간섭을 방지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FDM 같은 경우는 가드밴드를 두어서 각 채널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가드 타임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통신 속도를 달리하는 전송 회선과 단말기를 접속하기 위한 방식으로 회선을 정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집중하기, 2번 다중하기, 3번 변조기, 4번 부호기. 우선 집중하기와 다중하기를 차이를 살펴보면 회선 사용 방식 같은 경우는 다중하기는 통신 회선을 정적으로 배분하고 집중하기는 동적으로 배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선 공유 방식은 다중화기는 공유 회선을 규칙적으로 공유하고
집중하기는 독점적으로 공유회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중하기는 구성이 간단하고 집중하기는 구성이 다중하기에 비해서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역폭은 다중하기에서는 동일, 집중하기에서는 모두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정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입력회선이 14개인 집중하기에서 출력회선을 몇 개까지 설계할 수 있는가? 집중하기는 통신속도를 달리하는 전송회선과 단말기를 접속하기 위한 방식으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에만 채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장비입니다. 집중하기의 특징으로는 M개의 입력회선을 N개의 출력회선으로 집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집중하기의 구성요소로는 단일회선 제어기, 다수선로 제어기가 있고 패킷 집중화 방식과 회선 교환 집중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널의 전송속도의 합수는 링크 채널의 전송속도 보다 크거나 같다. 입력회선 N개가 출력회선 M개보다 같거나 같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력회선은 14개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므로 최대한 14개까지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4개가 되겠습니다.